저는 이렇게 딱 원하는 작품만 수집해요. 저희 남편 김영규 씨는 희귀본은 책 상태가 아주 불량하지만 않으면 모으고 싶어해요. 근데 저는 굉장히 실용주의거든요. 보지 않을 책은 두지 않고, 보지 않는데 더러운 책은 더더욱 두지 않아요. 만화책 더 깊숙이 숨겨놓으셔야겠어요. 그래서 그 창고에 있는 책들은 제가 언젠가 조만간 숙청하겠습니다. 만화책으로 좋은 정보들 너무 고맙고, 그 만화책 죽을 때 싸갖고 갈 것도 아니지만 아니, 자기 좋아하는 거 모으고 있는 거 보기 좋고 건강한 취미인 것 같아. 근데 뭐 윤아가 혹시 책 버린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말 듣자, 말 듣고. 일단 건강한 취미가 된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. 저는 김영규 씨가 저랑 같은 중요한 취미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. 이렇게 독특한 취미를 공유하는 커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요. 다만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책들은 외부의 집 밖에, 우리 집하고 아주 먼 곳에 보관해 주세요. 김영규 씨, 알았죠?